정말 맛있다는 제육칼국수의 속을 지금부터 파헤쳐 봅시다. 우선 채소와 양념, 고기까지 160g으로 정량을 맞춰 준비하고요. 재료를 넣자마자 사정없이 솟아오르는 불. 불 앞에선 진지함으로 무장하고, 불 요리의 핵심, 스피드 있게 빠른 손놀림으로 볶아주는데, 어라, 그런데 잠깐만요. 무언가 심상치 않은 저 불길, 여러분 보셨나요? 어머. 음식에 불이 닿게끔 만든 재료입니다. 1차로 냄비를 가열해준 다음 기름을 부어주는데요. 불맛을 내기 위해 제작한 전용 가스레인지랍니다. 수도꼭지처럼 생긴 저곳에서 위아래로 불이 나오기 때문에 진짜 불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하니, 야, 보고 있으면서도 정말 신기하네요. 그런데 아까부터 뭘 그렇게 힐끔이끔 보시는 건가요? 어라, 시간, 자꾸 시간. 시계를 보시네. 3분 안에 이 모든 걸 다 끝내야 돼요. 끝내는 시간. 야채나 구리가 신선하게 딱 알맞게 있기 때문에 다 끝내요. 이거는 빵가루인데요. 불맛이 더 살아나기 위해서 빵가루를 넣었어요. 칼로 쟨 듯 정확하게 울리는 알람. 매콤한 맛을 중화시켜줄 달걀도 불에 직화로 익혀주는데요. 야, 이거는 달걀 정신없겠는데요? 파를 살짝 올려 마무리해주면 입에 넣는 순간 불맛이 가득한 제육칼국수가 탄생하는 거죠. 아유, 맛있겠다. 거참 볼수록 궁금해지는 맛. 저도 꼭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KBS